pandemics might still happen, the drug development, the vaccine development might also become faster because of various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cluding AI technologies being used in vaccine design, drug design, and so on. But certainly AI can teach humans for more precision diagnosis, rapid diagnosis, more efficient development strategies for different vaccines for the future. 2030년 귀하가 방문한 건물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귀하는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가까운 선별진료 장소로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오후 8시 30분, 바이러스 양성 반응입니다. 가까운 임시격리소에 머물러 주십시오. 잠시 후 임시격리소 이동을 위한 자율주행 셔틀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BA정을 복용하세요. BA정은 체온 및 증상을 관리합니다. 마스크를 쓰세요. 접촉을 최소화하십시오.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7분 내 도착할 예정입니다. 나 확진. 병원으로 이동 중. 빨리 선별검사소로 이동해 검사받아. 오케이. 그래도 집에서 자가격리하라고 하네. 집에 도착하면 연락해줘. 저희 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실을 환영합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아직은 전혀 못 느끼겠어. 다시 살짝 내려갔는데 지금은 37.8도야. 견딜만해. 심심하긴 한데. 귀하는 코로나 경증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자택에서 자가격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까? 이동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상상 이상으로 빠를 것이고 간편할 것이고 정확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보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상황보다 훨씬 더 구식일지 모릅니다. 구식이든 신식이든 어떻든 그래도 여기까지 가자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습니다. 가령 확진자를 선별하고 격리하고 이송하는 과정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것인가? 개인이 부담할 것인가? 개인이 부담한다면 그 가격은 어느 선이 적당한가? 그리고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치료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러스의 진단 비용과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이 그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우려는 달리 개인이 보답하는 나라도 꽤 되죠. 영국처럼 NHS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저도 영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굉장히 많이 자랑을 했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근데 그 영국조차도 코로나 검사를 한번 봤는데 80만 정도가 듭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방식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의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늘 존재해 있었고 시스템에 대해 계속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많이 달라지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사회복지제도를 찬양하고 하지만 80년대 이후에 유럽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많이 했고요. 말 그대로 의료 예산을 급격하게 삭감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해결해야 할 논쟁거리는 또 남아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현실화되려면 원격 진료가 가능해져야겠죠. We could have done remote doctors before pandemic. We weren't doing it. That the technologies for reading X-rays, technologies for getting a sense of the patient's well-being from their vital signs. Some of that can certainly be done. 이미 가능했던 기술이 쓰이지 않았던 이유. 일단 의사들이 반대합니다. 의사들 상대로 한 설문조사. 의사 10명 중 9명은 원격 의료를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면 진료 원칙이 훼손된다. 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이 우려된다.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문제, 대형 병원과 동네 병원에 공존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진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거라는 게 전반적인 예측입니다. During the pandemic,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that happened, at least in US, is they reduced some of the restrictions. You know, so if after 100 times people go to a doctor's office, I'm pretty sure at least 20 to 35 times they did not need to go to the doctor's office. 엄밀하게 명확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가야죠. 절차적인 것, 행정적인 것을 엄밀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서 사회적인 합의를 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